자, 도함수형입니다. 도함수 파트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미분 파트 중에서 뭐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쓸 건데, 자, 미분 가능한 fx의 정의역에 각 원소 x에 미분 계수 f'x를 대응시키면 새로운 함수 f'x라는 게 생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원래 fx에서 어느 한 특정 지점 x가 a 때 미분 계수를 구했어, 맞지? 근데 x가 a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2일 수도 있고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뭘 구한다 우리는? 더 미분 계수가 다 나온다는 거지. 그 미분 계수들로 만들어진 함수야. 그러니까 그 기울기가 2였다가 여기서 1이었다가 여기서 0 됐다가 여기서 1 됐다가 여기서 2 됐다 이래 되면 그래프가 달라지겠죠,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자, 미분 계수 f'x에 대한 형태가 나와요. 당연히 f'x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이거 우산으로 쓰면 됩니다. 맞죠? 똑같은 내용이고 이때 이 f'x를 보고 우리는 fx의 도함수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f'x가 미분 계수이자 도함수죠. 맞죠? 자, f'x 그러니까 미분 계수라는 거는 다시 한번 더 언급하면 미분 계수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됐니?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그냥 b-a분의 fb-fa, 순간 변화율은 거기에 리미트 시켜서 분모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맞죠? 그래서 아 f'a 이거는 a에서의 미분계수, 맞죠? 그러한 것들 쭉 다 모아서 함수로 만든 걸 보고 우리는 도함수라고 한다. 이 도함수는 f'x 또는 y', 왜냐하면 fx가 y거든. 맞죠? dy dx입니다. dx분의 dy 하면 죽여버린다. dy dx다. 알겠지? 알겠어요? 절대 dx분의 dy라고 읽으면 틀리는 거야. 이거는 나눈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알겠어? dy dx 또는 dfx dx죠. 맞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y 대신 fx가 한 것밖에 없어요. 됐니? 자, 이렇게 하고 도함수 f'x를 구하는 것을 fx에서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미분법이라고 할 건데 외워야 됩니다. 알겠니? 지금 굳이 뭐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증명은 거의 필요 없는 건 원래 잘 안 해주죠. 증명은 굳이 하지 않는데 증명식이 뒤에 잘 나와 있더라고. 나중에 헷갈리는 게 있으면 쌤이 이거는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오늘 시간상 그래서 y는 x의 n제곱, 이거 다함수죠? 맞지? 다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또는 상수함수 도함수인데, 자, 다함수 도함수 어떻게 하냐면 지수에 있는,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 지수에 있는 이 n값, 그러니까 3차면 3일 거고 2차면 2였겠죠? 얘에서 1 빠진 값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n, 아 미안 못하나. 얘가 떨어집니다. 얘가 떨어지고 얘 떨어진 자리가 1이 빠져요. 그럼 무슨 말이냐? x 세제곱이라는 놈이 y야. 그 y 프라임이라고 해버리면 3이 앞으로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x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자 y가 5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야. 됐니? 그러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아직 내가 설명 안 해줬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얼마 돼? 원래 했던 5 있었고 4 떨어지니까 4에 x 세제곱 된다고. 그럼 20x 세제곱이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외워야 돼요. 아니 외울 것도 없어요. 하다 보면 무조건 됩니다. 내가 아직 이거 못 외워서 문제 못 풀었어요 칸에는 한 명도 못 봤다 지금까지. 알겠니? 들으면 아는 내용이고 보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2번에 나와 있는 y는 x라는 거는 이게 1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이게 뭐 떨어져? 1 떨어지죠. y'은 1하고 x의 빵제곱 되죠. x의 빵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그냥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상수는요, 상수는 0 돼버려요. 문자가 없었는데 원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얘 차수를 떨어뜨릴 수가 없죠. 맞지? 그냥 0 돼버립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y가 x의 n제곱일 때 y'은 n 곱하기 x의 n-1승 됐니? 됐어요? 요거 꼭 중요한 거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됐니? 자, 문제에서는 n이 2보다 큰 정수라고 돼 있죠. 맞아요? 정수 아니어도 쓸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얘기해 주겠지만.
됐니? 왜 정수라고 했을까? 우리는 지금 공통과정인 다음 수에 대한 미분법을 배우고 있거든. 맞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흔히 얘기하는 뭐 삼각함수나 이런 걸 지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자, 요거는 꼭 외우시도록. 그 다음 실수배 합차 돼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아니에요. 좀 이따 나오는 곱인데 봐봐. 상수는 아까 얘기했죠. 상수는 따로 미분하시면, 그러니까 상수는 따로 놔두고 fx만 미분하시면 돼요. 덧셈도 미분 따로따로 하면 돼. 뺄셈도 미분 따로따로 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적었던 게 y는 5x 4제곱 뭐 마이너스 2x 4제곱 이래 있으면 y 프라임은요 얘 미분 따로 하면 얼마 돼요? 20x 3제곱 돼요. 이게 지금 바로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 얘 미분하면요 3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6 되죠. 그리고 제곱됩니다. 지수는 1 빠지고 앞으로 내려간다는 거야. 맞지? 자, 덧셈과 뺄셈은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뭐가 되냐? 이거 우리 도함수의 정의,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있죠? 맞지? h분의 또는 x-a분의 해서 정리했던 거. 그걸로 풀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내가 생략한다는 거야. 자, 함수의 곱의 미분법인데요. 곱의 미분법은 알고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곱의 미분법은요. fx랑 gx 서로 다른 두 함수가 곱해져 있어. 됐지? 자, 이때 얘 통째로 미분해버리면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에요. 됐어요? 다시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입니다. 무슨 말이냐? 얘 미분 뒤에 거는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죠. 그러니까 fx, g'x. 근데 결론적으로 뭐 하라는 거야? 한 개씩 미분하고 따로따로 더하라는 겁니다. 세 개짜리는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f'g h 더하기 f g 프라임 h 더하기 f g h 프라임을 더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한 번씩 곱 나오면 한 번씩이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1번과 3번이죠. 내용이 되면 1번이 되면 2번은 되겠지만 2번은 실제로 많이 초반에는 많이 언급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1번이 익숙해지면 2번은 자동 외워져 있어. 그러니까 막 외우려고 달달할 필요는 없죠. 그냥 편하게 뭐만 보자. 한 개 미분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맞죠? 자, 얘는요 합성함수죠. 합성함수 또는 거듭제곱 꼴이 나와있는 함수죠. 자, 이런 함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겉미분, 속미분이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얘로 보여줄거야. 이거 이건 얘로 보여줍니다. 1번하고 3번은 내가 얘로 새로 적어줄테니까 일단 봅시다. 얘 fx의 n제곱을 통으로 미분해버리면 n이 떨어지고 위에는 n-1이 되죠. 맞지? 근데 이 fx 안에 있는 모양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fx를 미분한 값을 또 새로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겉미분, 그리고 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또 미분해주는 걸 보고 속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로 한번 볼게요. 1번 얘로 볼게요. 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랑 미분하래요. 곱한 거를. 그럼 얘가 y거든. 그럼 y 프라임 어떻게 되냐면 5번에는 딱 끊어서 얘 미분부터 하자고. 자, 천천히 미분합니다. 지금 안 익숙하겠지만 얘 미분하면 1 돼요. 얘 미분하면 0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자, 뒤에 거는 뭐 하자? 그대로 적자 이 말이죠. 됐니? 자, 더하기 5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두세요. 됐니?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2 떨어지고 지수 1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2x 되겠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1 떨어지고 얘는 x의 빵승. 근데 얘가 1이거든.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요거 정리해서 답 정리하면 답입니다. 자, 요거는 간단한 거고 3번 합성, 거듭제곱 꼴이 있는 건데 합성함수도 똑같이 겉미분, 속미분 하거든요. 그건 지금 안 나왔으니까 잠깐 놔두시고요. 자, 얘로 보면 어떤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에 3제곱 돼 있어요. 이거 다 풀고 미분하셔도 돼요. 근데 힘들죠? 맞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y가 얘다. 그럼 y 프라임은 쌤, 일단 요 안에 잠깐 놔두고요. 밖에 거 미분하자고. 3 내려오죠.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제곱. 이게 겉미분이야. 맞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놈이 x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얘를 미분한 거를 다시 곱하기 위해서 또 나와야 돼요. 자, 이거 미분하면 4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미분 따라와야 돼요. 내가 적는 거. 알겠니? 자, 요런 식으로 된다. 그럼 우리 앞에서 저쪽 앞에서 배웠던 거 어떤 게 있었죠? X가 얼마에서의 미분 개수 구하라 하는 문제 있었죠? 미분법을 이용하면 얼마나 빨라지냐 하면, 한 번만 저 페이지만 넘어가 볼게요. 쌤이 앞에 있는 그건 안 합니다. 미분 파트, 미분 개수. 미분 개수에 저 첫 번째 예제 1번, 예제 1번 볼까요? 예제 1번, 필수 예제 1번 보면 63쪽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에 x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가 a에서의 미분 개수가 같을 때라고 나왔잖아. 맞지? 그 평균 변화율은 내가 구했어. 21로 구해놨다고. 맞니? 자, 근데 이 식 자체가 얼마 돼?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우리는 h분에 해가면서 적었어. 정리해서. 근데 이걸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되죠? 근데 언제에서 해? x가 언제에서 해? a일 때에 이거잖아. 맞지? 그래서 x에 a 지분하면 3a제곱 돼요. 문제 제일 마지막 보면 3a제곱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미분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지만 미분법 방법으로 푸는 게 일반적이겠죠.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푸는 애들은 없어요. 맞죠? 근데 서술형 때문에 알려주는 건 거야. 알겠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꼭 알고 있어라. 미분을 이용하면 훨씬 빠르다. 알겠어요? 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겉미분, 속미분 됐고요. 미분 가능한 조건 한번 봅시다. 미분 가능한 조건 우리 앞에서 다 했어. 어? 얘가 미분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애초에 미분이 가능했다는 말 자체는 이 함수는 애초에 연속이었을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연속이다. 그리고 미분 가능이란 말은 아까 뾰족점 얘기하면서 했지만 좌미분 개수랑 우미분 개수가 뭐하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미분 개수고 이게 좌미분 개수죠. 맞죠? 그래서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같을 때 뭐 이렇게 정리한다. 그래서 아, 미분 가능하다 하면 연속이 돼야 되고 좌미분 개수랑 우미분 개수가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이 아쉽죠? 문제로 나오면 다 틀립니다. 자, 별표처럼 합시다.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나중에 내면 얘가 미분 가능할 때라고 하면 쌤이 다르게 풀어주겠지만 이 내용을 쓴다. 아, 미분 가능하다 하면 일단 연속이겠구나. 두 번째, 얘 좌미분 개수와 우미분 개수가 같겠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참고로 얘기하면 교과서에도 자주 나와 있고요. 내신 시험에도 나오고요. 모의고사는 당연히 더당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고 계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별표 치는 게 아니야. 알겠죠? 자, 6번. 미분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관계인데 나머지 정리식을 다 까먹었겠죠. 자, 우리 어릴 때? 작년에? 미분과 나머지 정리의 관계는 지금 나머지 정리할 때 fx를 x-a제곱으로 나누잖아. 맞지? 맞지? 원래식 하나에 대입하죠. 그리고 미분한 식에도 a 대입하죠. 원래 나머지 정리할 때 a를 대입합니다. x-a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자, 원래 식에도 a 대입하고 2차 있는 식을 나눈 식에도 대입하면 나눈 식, 미분한 식에도 대입하면 두 개 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미안, 내가 지금 멘탈이 지금 나간 상태라서 말도 꼬이는데. 자, 간단하게 식만 보여줄게요.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식 정리 안 할 거야. 식 정리도 안 되고 지금. 자, fx를 지금 뭐로 나왔다? x-a의 제곱으로 나눴다. 맞지? 그럼 몫이 생기고 나머지는 rx, 그러니까 뭐 mx 플러스 n이 생길 거야. 자, 여기에 뭐 대입한다? x에 a 한번 대입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거를 미분한 식 f'x는, 자, 이거 겉미분 앞에서 미분해야 되죠. 2에 x-a 곱하기 1에 qx 더하기 x-a의 제곱에 q'x 더하기 n. 맞죠? 요 식에도 x에 a 대입하면 두 개 연립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니? 연립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상관없고 쌤이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약간 막혔는데 솔직히 미안하긴 한데. 자, 쌤이 금방 풀을 봤거든요. 풀을 봤는데 그 fx를
fx에 대한 식에다가 m과 n을 대입한 거였어. 쌤은 a를 대입한 식에다가 대입해버리니까 빼버릴 게 없어지거든요. 일단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일단 뭐 그렇게 정리 안 했는데, 어차피 너가 문제 풀 때 이렇게 정리 안 해요. 문제 풀 때 뭐 한다? 원래 식과 미분한 식에다가 각각 대입하고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됐죠? 그걸 공식처럼 증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긴 한데, 됐죠? 문제 바로 갑니다. 어휴, 30분이네. 자, 봅니다. 근데 미분은 쉬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빨리 끝낼 건데, 내가 기사님한테 내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자, 일단 봅니다. f'x부터 합니다. 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숫자 집어넣고 미분하면 망합니다. 그럼 빵 되죠? 자, 곱미분입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1 됩니다. 맞죠? 얘는 미분하면 1, 얘는 상수니까 2, a 뭐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맞나? 네. 이번에는요,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뒤에 거 미분합시다. 뒤에 거 미분하면 얼마 돼요? 얘 미분하면 2x,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4. 4는 미분해봤자 0이죠. 맞지? 자,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어차피 f'1만 구하라며. 1 집어넣으란 말이죠. 1 집어넣으면 1 빼기 3 더하기 4 하면 얼마 나와? 2 나옵니까? 자, 1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1이죠.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나옵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온다. 되겠죠? 미분법 쓰면 빠르게 끝난다 이 말입니다. 자, 한 번 더 봅니다. 이거 뭐 연립 방식 쓰는 것 같긴 한데, 자, x에 1 집어넣으면 4 나온대요. 그래서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거고, 이놈이 4입니다. 두 번째, f'0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래서 f'x부터 구하겠습니다. f'x는 3 내려갑니다. 그럼 얼마 돼요? 3ax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x 지수에 1이니까 내려가면 얼마 돼요? 그냥 b만 남아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 f'0은 또는 f'1은 이라고 물었어. 여기 0 집어넣으면 b만 남죠.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남아요? 3a 더하기 b 남나? 근데 이 문제에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5라고 나왔단 말이야. 끝난 거죠, 실제로. 얘가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얘가 6 돼야 되고 a는 2입니다. 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거 두 개 다하면 1이니까 c는 얼마입니다? 3입니다. 그래서 c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a 더하기 b에서 c 빼래요. 그 정도는 뭐 계산할 수 있겠죠. 됐니? 그 다음 봅니다. 10번. 또 미분계수 이용해서 극한값 구하기 뭐 나왔는데, 지난번에 쌤이 요거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줬어요. 요령으로 원칙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원칙으로 푸는 건 앞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요령으로 먼저 풀겠습니다. 얘 정리하면요, 요렇게 정리하면 얼마 돼요? 3이죠. f' 뭐 2입니다. 2. 미분계수는 지난번에 요거 이용해서 풀었어요. 자, 이번에 요렇게 읽어야 돼요. 맞지? 그럼 요렇게 읽으면 1분의 1입니까? 그럼 뭐 돼요? f'2입니다. 요게 우리 그 미분 계수니까 상수 a값. 거기에 빼기죠. 결론적으로 이거 지금 뭐 하라는 거야? 2f'2 구하란 말입니다. 이거 여기 집어넣어서 구하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맞죠? 이해되나?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우리는? 요건 미분할게. f'x 미분하면 요거 3 떨어집니다. 맞죠? 4분의 3에 x제곱 되나? 요거 2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에 x 되나? 그 다음 뭐 돼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뭐 하래? f'2 하래. 그 다음에 f'2는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4분의 3에 4에 빼기 3분의 4에 2입니까? 자, 계산하자. 3 빼기 뭐야 이거? 분수 나온 거 맞겠지? 3분의 8 해서 3분의 1 되나? 얘는 얼마 나온다? 3분의 2 되겠죠, 그러면. 됐어요? 정리 됩니까? 문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계속 보면 알겠지만. 자, 11번 본다. fx는 x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인데, 자, fx, x-2분의 fx-f2라고 나왔어요. 맞지? 이때 x가 하필이면 2로 간대. 우리 이거 보고 딱 알 수 있어야 돼, 이제. 쌤, 이거 뭔데요? f'이에요, 이거. 맞니? x가 2에서의 미분계수값 모르는 거거든. 그럼 f'2가 14예요. 아까 푸는 문제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단, 아까는 f' 값을 줬고, 이거는 우리 부가 찾아란 말이거든. 자, 이번에 얘 구합니다. 얘는 조금 정리해봐야 되겠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분자가 fx -f1입니다. 그러면 분모도 x -1 돼야 되죠. 근데 원래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5가 필요해요. x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돼요? 자, 요게 이게 마이너스 2라는 거잖아. 됐나? 근데 요거 얼만데요? f 프라임 1이죠. 곱하기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분의 1 했더니 마이너스 2래요. 아, 이 말은 f 프라임 1이 얼마 된다? 마이너스 4란 말이잖아. 됐니? 이제 뭐 구하래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 구하래요. 자, 원래 있던 fx가 나왔기 때문에 f 프라임 x를 구하겠습니다. 제 미분하면 4x 세제곱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미분하면 2ax 되고요. 세 번째 거 미분하면 b가 돼요. 당연히 조건 두 개 나왔고 미지수 두 개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빵 있으면. 첫 번째 집어넣읍시다. f 프라임 2는요. 8, 4, 32죠. 그 다음에 4a 더하기 b. 얘가 14로 나왔단 말이고요. 두 번째 f 프라임 1은요.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 가 마이너스 4로 나왔단 말입니다. 맞죠? 두 개 연립합시다. 빼버리면 28 빼면 22a 빼면 18 이렇게 되죠. a 5 나옵니다. 단순 계산대가 지금 빠르게 가고 있어요. 자, a 50으로 하면 얼마 돼요? 요거 50으로 하면 12가 마이너스 5입니다. 자, 마이너스 5. 요거 마이너스 50으로 하면 이거 마이너스 10 되죠. 마이너스 10에 붙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 되나? 넘어가면 플러스 6 되니까 b값 얼마 돼요? 2. 따라서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5x 10x 플러스 2 되겠네. 뭐 구하래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 구하랍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0 플러스 2 에서 답은 8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그 다음 치환을 이용해서 극한값 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치환을 애들 얘기해요. 쌤 어떤 걸 치환해야 됩니까? 일단 분모는 치환할 게 없죠. x-1을 치환해서 정리하기 힘들고요. 내가 지금 저 오토바이들 x의 n제곱이라는 게 힘든 거거든. 맞죠? 아 이번 수업 망했어. 자 x의 n제곱이죠. 맞니? x의 n제곱인데 x의 n제곱 자체를 내가 못 구하기 때문에 얘를 포함한 어떠한 식을 묶어서 치환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가죠. 됐니? 자 내가 뭘 치환하냐에 따른데 애들 얘기해. 쌤 나는 요렇게 치환하고 싶어요. 또 다른 애는 난 이거 통으로 치환하고 싶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자 나는 요거 두 개를 치환해볼게요. 자 내가 요렇게 치환해볼게요. 그럼 얘는 x의 n제곱 플러스 2x를 내가 t라고 한다 했지. 맞죠? t를 하지 말고 우리 치환할 때 fx라고 합시다. 됐니? 치환도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fx라고 해버리면 요 식은 fx-3이 되거든. 맞지?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쁠라 그러면 모양이 이쁠라면 x가 1로 갈 때 x-1에 fx-f1이 돼야 이뻐요. 맞지? 근데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fx라 잡아놓은 식에 1 집어넣으면 3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통으로 잡아도 됩니다. 통으로 잡아도 0으로 나올 겁니다. 어차피 뒤에가 아무것도 없으면 0인데 그걸 초반에 내가 잘 못 잡기 때문에 내가 항상 상수 빼고 두 개로 잡아라 할 거야. 연습할 때는 이게 익숙해지면 통으로 잡으셔도 돼요.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요 식은 f'1이 됩니다. 맞아요? 이해된다? 요게 f'1이네. 그럼 f'1이 지금 얼마다? 12다는 거죠. 맞지? 자 근데 f가 뭔지 알잖아. 됐나? 그럼 f' 구해봅시다. f'은 n 곱하기 x에 n-1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까? 맞지?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12 나온대요. 여기 1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럼 f'1은 n 더하기 2가 되죠. 1 집어넣어봤자 이건 얼마 되니까? 1이니까. 그래서 n값 얼마다? 1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조금 빠르게 계산하긴 했지만. 자, 13번. 이거 왠지 벽보가 내 혼자 녹화 찍어야 될 느낌도 들고. 자,
자, 13번. 미분 가능할 조건이죠. 아까 내가 별표 살짝 쳐놨던 거 기억납니까? 자, 미분 가능할 조건이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연속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자, 미분 계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 미분법을 아니까 빠르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쉽지 난이도는 쉽습니다. 첫 번째, 연속부터 찾읍시다. 일단, 연속이란 말 자체는, 연속이란 자체는 무슨 말이에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돼요. 그러면 대놓고 볼 수 있는 게 1 집어넣으면 얼마나? 4. 이게 함수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극한값도 뭐로 나와야 돼? 4로 나와야 돼. 그러면 좌극한이겠죠, 얘는? 여기 1 집어넣어도 얼마나 온다? 좌극한 입장에서 보면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고 이거 4 돼야 된다고. 우극한은 당연히 4 나옵니다. 위에 식이 집어넣으니까. 맞죠? 자, 좌극한 4라는 거 하나 썼죠. 두 번째, 이제 이건 끝났어요. 이 조건 써먹었다. 좌미분 계수죠. 위에 거, 밑에 거, 미분 각각 아래. 위에 게 우미분 계수. 자, F'X. 식 하면 항상 적으세요. 이렇게. 알겠죠? 누구 풀 때도. 자, 위에 거 미분 하면 얼마 돼요? 6X 됩니다. 당연히 X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니? 밑에 거 미분 하면 얼마 돼요? A 되죠? 얘는 당연히 X가 1보다 작을 때고요. 이게 미분 계수잖아. X에 1 집어넣으면 미분 계수라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만데? 6이죠. 여기 1은 못 집어넣지만 미분 계수도 어차피 앞에 리미트가 붙어요. 극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좌미분 계수도 뭐로 나온다? 6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 1 집어넣으면 6이니까 얘도 6이겠구나. 아, 이게 6입니다. 얘가 6 집어넣으니까 B값 얼마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요 내용이 안 잡혀있으면 초반에 많이 틀립니다. 이거 알겠어요? 또 식이 꼬여서 나왔을 때는 더 틀리고. 됐습니까? 그래서 A값은 얼마고 6이고 B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빠르게 계산했어요, 쌤이. 그 다음 14번. 아, 나머지 전기. 자, 나머지 전기 봅니다. 아, 아픈 추억이 있다. 자, 물론 영상을 보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자, 봅니다. 1번 문제 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를 뭐로 나눴어요? X-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은 뭐가 생겼어요? Q가 생겼고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맞니? 일단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0 나온단 말이잖아. 그래서 X에 2 대입합시다. X에 2 대입하면 좌변 정리할게요. 8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입니다. 우변은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됐어요. 그 다음 하나 더 하자 했죠. 자, 요거 미분한식. 미분한식을 정리합니다. 미분하면 얼마 돼요? 3x고 플러스 2ax 플러스 없어지죠. 자, 이거 미분하면 곱미분이가. 곱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해야 되는데, 자, 곱미분함이 2 떨어지고 x-2 a1제곱. 그리고 안에 속미분해봤자 1이니까 생략합니다. 그리고 qx 더하기 그대로 a 제곱 q 프라임 x. 그리고 상수 미분해 봤자 뭐 나와요? 0. 맞죠? 자, 이 식에도 또 뭐 하자? x에 2 대입한다고요. 됐어요? 2 대입하면 얼마 돼요? 12 더하기 4a입니까? 2 대입하면 날아가고 0 되죠?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a가 얼마다? 마이너스 3입니다. a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죠? 붙으면 마이너스 4 되죠? 넘어가면 B값 얼마 나와요? 4다. 됩니까? 그래서 A값, B값 구한 겁니다. 별거 없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 봅니다. X의 10제곱 마이너스 2를 X-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 있을 거고 나머지는 몰라. 그래서 나머지를 내가 MX 플러스 N으로 둘게요.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지. 맞지? 자, 첫 번째 X의 1부터 대입합니다. X의 1 대입하면 빵은 이거 뭡니까? 1 대입하면 이거 뭐 돼요? 빵 되죠? 얘 뭐 돼요? M 더하기 N 돼요. 그래서 식 하나 나왔죠? 두 번째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10X의 9제곱은 이렇게 나오죠? 자, 얘 미분하면 2에 X-1의 QX 더하기 X-1의 제곱에 Q'X. 자, 요것만 미분해도 두 개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미분하면 뭐 돼요? M 이렇게 되나?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X에 뭐 대입하자. 1 대입한다. X에 1 대입하면 10은 1 대입하면 날아가죠. 1 대입하면 날아가고 N만 남아요. 됐니? 그래서 요거 집어넣으면 아 N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0 나온다. 나머지 구하래요. 그럼 얼마 돼요? 10X 마이너스 10. 이게 나머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 형태로 보면 별거 없죠? 나머지 정리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지? 됐죠?